예, 11시 20분 넘어갔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금요일이고 오늘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뭐 다 줄이기도 그렇고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모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뭐 아침에 오를 때도 이제 편안하지 않다는 결국 이제 전강 후약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이슈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고요. 뭐 우리 시장은 그렇죠. 거래 부진 뭐 상당히 침체돼 있고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요. 김성훈 대표님, 일단 오늘도 보면 우리 지수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코스피는 그래도 뭐 좀 선방하고 있는데 코스닥에도 이렇게 또 2%까지 밀려서 코스닥 쪽이 좀 더 시장이 좀 취약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뭐 바이오주도 그렇고 이제 신용 부담에 따른 또 반대 매매에 대한 역할론도 사실은 이제 밀리는 흐름이 일단 나타나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이어질 텐데 사실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네. 드리자면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경기 부진은 저는 단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단계별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 효과에 따른 이제 타임테이블이 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은 좀 뭐 순고루 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이제 갭을 좀 이번 주가 이제 갭 메꾸기가 실패를 했으니 다음 주에 이제 갭을 메꾸고 추가 하락 없이 이제 마감을 했으면 바람이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다음 주 반등 구간의 주인공인 섹터를 한번 가려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간략하게만 마무리를 짓자면은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 9일에 아이폰 16 공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이 해리스 부통령하고 이 트럼프의 TV 토론도 있고요. 펜실베니아 주로.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우리가 6월 말로 되돌아본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 이후에 이제 그 대선 후보지까지 놓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일 날 CPI 지표 발표도 있어서 사실상 이런 지표들이 수순이 예전의 강세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지표 발표 이후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어떤 지표들이나 실적, 브로드컴 실적 발표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순고루 기간을 다음 주에 좀 넉넉하게 보시고 이제 반등 구간에 어떤 섹터가 좀 반등을 빠르게 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영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하고 나면 미국 시장도 조금 더 안정으로 가고 지금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도 조금 더 반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질까요? 예, 저도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좀 자막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네. 우리가 자막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공포라는 건데요. 이 아래 공포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경기 둔화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둔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다. 이것도 또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아래 공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진짜 이게 시장에 미친다라면 거래대금이 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거래대금이 줄으면서 이 아래 거래대금이 줄었다. 아래 공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죽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주식시장은 팔면서 밀리는 시장이 있고요. 사지 않아서 밀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모든 것이 다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 금투세 문제. 금투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금투세가 이제 9월 달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일단 저게 시행이 된다라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것만으로도 주식을 보는 분들도 계시죠.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를 가지고 주식을 보는 경우도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는 끝났다라고 또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이제 방송 경험상 얘기하면 많은 그 앵커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사서 넘어가야 돼요? 팔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사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자, 정리하자라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다음 주에 돈을 찾아야 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망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밀린다라고 보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전략은 어떠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모든 것이 밀린다라면 저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이익을 내는 주식들이 살아있다라고 보면 저는 이런 공포감이 오히려 저는 물론 이제 확인하고 사야 되겠습니다만 분할 매수 관점의 그 시각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침체가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다운이 됐는데요. 예, 반등의 모색을 할 수 있다. 두 분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다음 섹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기술주나 AI 반도체에 대한 시각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좀 올라오는 게 시장의 특징이고요. 뭐 엔비디아는 뭐 주춤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브로드컴은 약간 IT 기업이면서 통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선 또 급락인데요. 실적 평가도 살짝 해주시고, 네. 또 반도체나 AI 흐름 어떤지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들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론으로 작용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적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매출액이 130억 이제 달러,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129억 7천 원에서 전망치를 조금 웃돌았는데 불구하고 네. 물론 가이던스도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분기 네. EPS 보면 1.36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얘기한 이제 가이던스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 전망치를 뭐 일단 뭐 이 눈높이를 하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하면서 주가를 내려뜨리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를 보면 최근에 전통 경기 민감주로 월마트라든가 코카콜라 최근에 이제 쿠팡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톤이 일부는 좀 바뀌는 모습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의 패턴의 변화 이게 소비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유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를 뭐 회복할 만한 요소들이 지금은 좀 저는 소진이 됐다고 보고 800조에 가까운 이 투자를 우리 수익성 아웃풋으로서의 고민을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구독 서비스를 해서 이런 AI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좀 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전략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 시장의 의문점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 포지션을 조금씩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뭐 인텔 파운드리 관련돼서 공정 실패 소식도 있었고 뭐 12단 납품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반등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7만 원대에 이탈했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는 지금 당장의 반등 구간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엑시트를 일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보다는 좀 더 한번 좀 4분기 쪽 한번 쉬었다가 가는 전략도 한번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 얘기한 게 상당히 함의가 있죠. 뭐 엔비디아도 실적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컴도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치 충족하는 거가 정도 가지고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영주 의원님도 기술주에서 당분간은 뭐 방어주 성격이나 뭐 제조업 이쪽으로 이제 시장의 포트를 좀 조정하는 것이 지금 맞는 시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인공지능은 봐야 된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의 CEO가 그런 7월 달 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과잉 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소 투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현재 악재가 겹치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네거티브 감마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고 일단 좀 변동성이 시작된 거예요. 변동성이 시작된 것이 저는 이것을 하락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은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동성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은 일단 파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잦아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대장주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부품주들의 변동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보다는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 영역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하이닉스를 과감하게 모아갈 때다라는 거죠.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산업의 흐름이 대세적인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이번 주말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을 가보십시오.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이 수백 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업의 트렌드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세세하게 들어가면 지금 뭐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셈법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 이럴 때 모아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다른 의견 좋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걸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AI, 반도체, 뭐 기술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분석했고요. 다음 터닝포인트 세 번째 내용 봅니다. 당분간은 테마 장세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아까 김성훈 대표님이 그러셨습니다. 다음 주도 그 가운데 뭐가 이제 올라올까를 좀 찾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자율주행과 이제 순환매 계속 돌면서 이게 뭐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바이오 2차 전지 다음에 뭐 STO 막 이런 거까지 해갖고 그죠? 했는데 자율주행 전기차 화재 관련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강하다니까 지금 뭐 텔레칩스 이런 거 아닌가요? 보면 상승분도 다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10월이죠. 우리가 네. 8월에 이 테슬라가 연기를 하면서 10월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네, 네. 이 서비스를 유럽하고 중국하고 이제 규제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내년 1분기 쪽에 유럽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 있으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FSD에 관련된 이 뉴스가 나올수록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이제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글로벌 2위인 현대 기아차가 사실 아쉬운 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 현대 오토에버가 이 수장에 뭐 네이버라든가 일부 수장들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런 이 FTA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보니까 오늘 뭐 쇼소프트 테크라든지 이제 현대차가 지분을 한 7.4%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 EOS랩 우리가 그 자동차의 눈이라고 하는 라이다 관련주들 물론 미국에서는 사실 라이다 관련주들이 힘을 크게 쓰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는 점에서 10월까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트레이딩 전략에 따른 이 테마주가 순환매를 오는 한 반등폭은 좀 더 중간적으로 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는 강력한 쪽은 전기차 관련 오늘도 이제 정부에서 국정 현안을 열어서 네. 뭐 화재에 관한 논의를 시도를 하는데 이번이 나오면은 숨고르기 이후에 두 번째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런 재료들은 소진이 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정 중에서는 ESS 관련된 업종으로 좀 압축을 해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봤으면 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슬라 이펙트로 강했습니다만 보면 오늘 이제 강하게 출발했다 밀리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이제 힘이 좀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얘기되는 쪽들을 조금 더 좋게 보셨습니다. 테마 양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성을 쫙쫙 가져가주면 좋은데 뭐 주도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고민들도 차영주 소장님과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이오 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올라왔는데 2차 전지 흔들리면서 확실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덜 빠지는군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 4% 빠지고 소재주들도 3-4%씩 쭉쭉 빠져가지고 네. 단기 상승이 좀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일까요? 일단 저도 SDI를 추천을 드렸고 물론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오늘 네. 4% 빠지니까 좀 굉장히 저도 심리적으로 이걸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역시 형은 형입니다. LG엔솔이 살아있죠. 윗꼬리를 달고 네. LG엔솔이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LG엔솔이 저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메이커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DI 손절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엔솔이 차트를 지금 여러분 제 얼굴에 나오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런 모습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시장이 지금 숲이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저렇게 꿋꿋하게 있다라고 본다면 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SDI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형보단 동생이 더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두려워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긴장도는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더군다나 지금 셀이 올라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차트라든지 어떤 트렌드로 그러니까 차트상 트렌드로 올라가는 것이지 펀드멘탈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다. 소재는 조금 다르죠. 예. 우리가 소재가 이번 주에 하루 올라갔습니다만 1일 천하로 끝나가지 않았습니까? LG엔솔이 착 올라가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 줬을 때 우리가 소재로 올라갔습니다. 1일 천하로 끝났기 때문에 소재는 아직까지 수급이 모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라면 김성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그 리포트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캐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테슬라 기술이 가장 앞서다라는 것은 업계에서 다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캐즘의 수혜는 현대차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전기차가 캐짐이 없이 전기차가 팔리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까지 나왔더라면 현대차가 그 부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건 뭐 업계가 다행스럽게도 캐짐이 생기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이 오늘 밀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과 우리 자율주행은 벽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테마로 보는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테마로 보면서 물려도 중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오토바이 같은 종목들. 예.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시장이 죽을 쓰면서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인다라면 오히려 현대오토바이 같은 걸 매매하다가 물려도 저는 오히려 저건 들고 가도 되는 종목. 예.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단기적도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 가는 것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터닝 포인트 마지막 주제는 이제 관심 종목을 두 분 한 종목씩 보는 시간이죠. 김성훈 대표님. 네, 뭐 관심 종목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바이오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 네. 예, 그래도 바이오 종목 하면은 옥석에서 석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잘 최근 들어서도 옥석 가리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이제 신약 개발 업체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흑자 기업입니다. 이번에 그 후보물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금 200억 정도가 이제 인식이 되면서 흑자를 기록을 했고 일단 자가 면역 치료제를 미국 제약사 이제 에보뮌에 최대 이제 한 6,500억 규모로 기술 출연했는데 기술 출연 계약금이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찰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갑상선 암병증 다발성 경화증 여기 이제 관련된 그 신약을 지금 우리 덴마크 제약사죠. 룬드백하고 요것을 이제 신약 개발로서 계속해서 기술 이전 중인데 이런 관련된 사항도 더불어서 우리가 그 에이프릴 바이오가 뭐 상당 부분 신약 개발 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영업이익으로서 이전이 된다면은 한 번쯤은 좀 눌림목 상황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봐도 될 만하다는 그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5,000원 선조할 거 18,000원에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김성훈 대표님의 관심주였고요. 창주 위원님 다음 주는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조금 관망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다음 주 여러분들 일정을 보게 된다라면 수요일 날 팔아야 금요일 돈을 받는다. 그 추석 자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 매도 증권 담보 대출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팔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돈 없어서 사실은 추석 전에 파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는 게 수급이 수요일에 몰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간 휴장이니까 그런 리스크를 피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수요일 날 이후에 목금에 물량 출해되는 게 아니라 목금에도 물량 출해될 수 있습니다. 예.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외에는 적극적인 그러니까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음 주에 뛰어다니기에는 판이 이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럼 이제 또 다음 주에 여러 코너에 오시니까 그죠? 종목들을 주실 걸로 봅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